안녕하세요. 테니스 선수 장수정입니다. 작년에는 좋은 성적도 내기도 했고, 좀 중간에, 시즌 중간에도 안 좋았고, 좀 그러다가 이제 시즌 마지막 때 이제 성적이 좀 좋았어요. 그래서 작년 한 해는 나름 저한테 만족하는 한 해였는데, 제가 이기고 싶어 했던 경기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되게 좀 많이 아쉬운 기억하는 것 같아요. 조현민 선수님이 저희 나라에서,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했던 선수고, 그래서 저도 배울 점도 많고, 선생님이 경험했던 거를 저한테 미리 제가 경험하기 전에 얘기를 먼저 해주시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남들보다는 좀 더 빨리 적응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하고 있는, 머릿속으로 구성하고 있는 샷들을 제가 성공시켰을 때 그 기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네, 그렇게 해서 얻어오는 그 쾌락이라 해야 되나? 그게 굉장히 큰 것 같고요. 그리고 테니스는 테니스에서 밀당이란 단어가 떠올라요. 왜냐면은 하루하루가 굉장히 다르거든요. 골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은 하는데, 하루하루가 느낌이 굉장히 틀려요. 뭐, 이날은 굉장히 잘 맞았었는데, 그 다음날, 바로 그 다음날 돼서는 갑자기 조금 감이 상해지고, 막 그런 게 조금 있어서, 좀 밀당이란 단어가 떠올라요. 롤모델은 아직 딱 누구를 정의하기는 어렵고요. 롤모델은 아직 없고요. 제가 근데 페드로 선수를 좋아해요. 정말 테니스의 정답에 가깝게 치는 선수고, 하는 행동이나 그런 게 되게 신사적이고, 좀 테니스의 황제라는 그런 단어가 어울릴 만큼 기품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페드로 선수 아시안 게임을 출전하지 않게 됐고요. 그리고 왜냐면은 US 오픈 이런 겹치게 돼가지고 출전하지 않게 됐고, 아시안 게임을 뛰고 싶긴 했었지만 이제 그랜드슬램, 올해가 가장 저한테 중요한 한 해여서 그랜드슬램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싶어서 이번에는 결정을 그렇게 하게 됐어요. 저는 세레나 선수랑 한번 붙어보고 싶어요. 네. 왜냐면은 워낙 그 선수는 정말 압도적인 여자 선수거든요. 네, 근데 보기에도 강해 보이지만 붙었을 때 얼마나 강한 선수인지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저는 원래는 30살까지만, 30살까지만 테니스를 하고 싶었는데, 이제 투어 생활 하다 보면서 30살은 너무 짧은 것 같다고 느껴져서 지금 현재는 33 정도까지 하고 싶어요. 몸이 되면은 더 하고 싶고요. 일단은 예선부터 뛰니까 처음에는 예선 통과가 목표이고요. 예선 통과를 하고 나서 이제 다른 다음 목표를 잡으시고,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, 테니스를 더 많이 사랑해주시고, 그리고 앞으로도 뭐 많은 관심과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